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필사적으로 사진 촬영을 막았습니다. 이번 양산을의 재검표에 참여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참관인으로서 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유일한 목표는 일체 내부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들은 일체 카메라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바로 뒤에 와서 제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진 촬영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양산을의 재검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참관인의 증언입니다.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재판 진행은 대단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단계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을 조재현의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해서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강용석 대표 변호사마저도 9시 30분 재판 시작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법정에 다소 늦은 시간에 도착함으로써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재현 대법관은 촬영 금지를 밝힌 다음에 그가 구상한 대로 일사천리로 투표함 개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진 촬영 전면 금지라는 초친 못한 선례가 이번 양산을 재검표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적인 강력한 요청을 수용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조재현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앞으로 선례를 그렇고 하면서 8월 30일 날 영등포벌 재검표에서도 사전 촬영 전면 금지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진 촬영도 없고 무효표가 명백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조재현 같은 사람이 재판장으로 앉아서 문제없어 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달랑 몇 장의 무효표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만 최면상 대법원의 증거물로 수용될 것을 정말 걱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엉터리 검정조서를 쓸 것입니다. 사진 촬영도 없고 핵심 증거물들은 묵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의 사무관과 담당 대법관이 도장을 찍고 나면 검정조서는 원고 측의 수정 요구를 묵살하면 그만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정황이나 증거를 미뤄보게 되면 조재현 대법관이 일단 총대를 확실히 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 등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면 대법관들이 재량권을 발휘했어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을 패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재현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선거 규정상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서 선거 무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선 무효 결정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법적 근거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 근한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양식과 순리에 따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들은 법기술자답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증거는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필사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라앉을 시점을 기다려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거 무효 소송을 관여하고 있는 12인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은 그와 같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관위적 입장을 두둔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들 중에는 실체적 진실에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앞으로 치르게 될 비용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수용하는 순간 정권 자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가장 유력한 수단은 어떻게든 대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결정을 하도록 권고 내지 강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에서 조재현 대법관이 총대를 메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판단이 들게 됩니다. 4.15 총선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온 감찰리님은 아주 전국을 찌르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특별히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해서 기각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명수가 특별히 꾸린 특별부서로 봅니다. 촬영을 금지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결정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는 다 맞춰놨고 이상한 것이 몇 개 나와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다 깔아 뭉갤 것 같습니다. 언론이 떠들어야 되는데 언론이 잠잠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없고 최순실 박근혜처럼 떠들썩했던 언론은 죄다 어디 갔는지 걱정입니다. 22윤 카페에서 포온 글이라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조재현이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대법관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법에 정한 투표지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위조 투표지를 정상적인 투표지로 그렇게 개수하는 것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들어가기에 말씀하신 대로 보이콧을 안 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깜깜이 재판을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서 결국 기각 판결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촬영 없는 앞으로의 재판 진행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만들어줄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천 연수구월 재판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재판에서는 못 봤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이번 양산을의 경우는 조재현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악한 세력들은 부정선거 은폐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작업에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악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악역에 맞서서 과연 원고 측의 변호사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원에서는 비교적 원고 선거인단들이 선전했습니다만은 사실 양산 을의 경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게임이 진행됐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양산 을을 거울 삼아서 좀 더 전투력이 있고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고 또 초기에 재검표가 시작되는 검증길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론 과정에서 소위 촬영 허용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강한 그런 이 입장 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